어서 오세요. 황금족제비입니다. 저는 오늘 이천시 풍계리에 나와 있고요. 그 북한 핵실험장인 풍계리 아닙니다. 핵미사일을 쏴버리겠어. 오늘 제 패션은 아랍 사람들이 하는 그런 비슷한 패션을 하고 왔는데 사실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폭염주의보가 내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불어주니까 아주 좋아. 오늘 탐사 지역은 청미천이라는 지류를 탐사를 할 계획인데요. 이 청미천이 지류가 굉장히 길다 보기 때문에 행정 지역이 세 개가 얽혀 있습니다. 하류에는 여주시, 중류에는 이천시, 상류에는 용인시가 각각 담당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천시에서 맡고 있는 이 중류 지역, 거리는 약 18km 정도 되는 긴 거리입니다. 바로 탐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갑니다. 느낌이 안 좋아. 느낌이 안 좋아도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뻘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자! 잉어 포인트입니다. 흩어져라 고기들아. 얕은 곳은 못 참지. 가자. 우와, 이거 보십시오. 지금 바닥이 완전 뻘입니다. 뻘. 우측으로는 어루가 있고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네요. 좌측으로는 조그마한 보가 있습니다. 저기 외선생 있는 곳. 이 녀석들은 볼 때마다 놀라요. 깜찍한 것들. 제가 있는 쪽은 이천이지만 저기 안내판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기에는 충청북도라고 써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람이 미쳤다. 이러다 뼈에 바람 드는 건 아닌지. 한창일 때가 참 좋았는데 말이죠. 이 바람도 언젠가 사그라들 듯이 너도 사그라들겠지만 아직은
사그라들지 마라. 영상 촬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것, 그게 보여졌을 때는 기대에 부응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마음이 굉장히 안정적이긴 하지만, 반대로 그런 뭔가를 보여주지 못했을 때 거기서 오는 중압감, 스트레스, 그런 부분들이 정말 상당합니다. 이런 곳에서 뭐 개척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서 그냥 무의미하게 저 모래들을 떠서 패닝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오면서 이 지역 왜 이렇게 풍수가 좋지? 라고 좀 생각하면서 왔는데, 가족묘가 있는 거 봐서는 확실히 풍수가 좋긴 좋은 것 같습니다. 장릉리 지류까지 살짝 둘러봤지만 시원한 고배를 마시고 있을 줄이야. 진짜 망했다. 이 청미천은 거의 뭐랄까 습지에 가깝습니다. 철새들도 많고요. 그리고 수심도 상당히 깊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사금을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제가 청미천 중류만 탐사를 했지만 하류든 상류든 동일한 그런 환경으로 쭉 이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어쨌든 우리 속담 중에 성공은 실패의 어머니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실패가 계속 뒷받침 되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